폐렴이 이유식 표예요. 초기 이유식. 생겨마. 애미 다 흘렸어? 숟가락이 너무 커, 그지? 작은 거 어딘지 모르겠네. 아, 생겨마. 아, 맛이 없어 이거 음식? 엄마가 해놓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뭘로 만든 거니? 맛이 없나 보다. 엄마. 뭐야? 태겸이 더워요? 더워요, 태겸이? 태겸이 더워? 아이 시원해. 아이 바람. 우야. 에차.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3분기. 아이 시원해. 여러분, 태겸이가 땀이 진짜 많거든요? 다른 애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태겸이가 진짜 유독 땀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벌써 선풍기를 틀어요. 에어컨 틀기에는 밤낮으로는 조금 쌀쌀하니까 선풍기를 좀 틀고 있는데, 태겸이가 태어나고 나서 기존에 쓰던 선풍기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 들인 선풍기가 있습니다. 바로 태겸이 어떤 거예요? 짠! 오름의 아이시원해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저처럼 아기 키우시는 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우선 가장 좋은 점은 날개가 없다는 점이에요. 날개가 없으니까 영유아나 반려동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날개가 없으니까 청소하기가 너무 쉬워요. 매번 깨끗하게 이렇게 날을 닦지 않아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아이에게 가까이 두고 계속 쐬어주면 감기 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시원에는 블레이드리스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초미풍 모드가 자연풍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생아나 이런 영유아들에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C타입이에요. 저희 집에 C타입으로 된 전자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바로 호환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일단 선이 없잖아요. 선풍기에 선이 없다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전선줄에 걸릴 위험도 없고, 나중에 태겸이가 조금 걸어다니거나 기어다니거나 할 때 그 전선줄 가지고 놀 일도 없고, 안전면에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요. 태겸이가 들을 수 있을 정도? 태겸이가 틀어놓으면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들고 막 누워서 막 입에 넣고 하거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공원 같은데 넓은 공간 있잖아요. 어디든지 놔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작고 디자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흰색에 골드 느낌에 여기도 뚫려있고 약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침실이나 아기 방, 서재 어디든 놔도 인테리어 소품같이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들 여름 되면 태열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태열이 수면 시간에 아기들의 체온이 상승하면서 발현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태열 관리도 좋지만 시원한 바람으로 미리 태열을 방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처럼 아기 키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어울릴만한 그런 제품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슈니! 이슈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제가 오전에 동네 엄마들하고 베이비 페어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영상을 못 찍어서 지금 6시거든요?
좀 전에 집에 와가지고 씻고 정리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태현이는 낮잠 3을 잘 차려가지고 요즘에 안 와서 재우면 잘 안 자더라고요. 태현이가 침대에다가 혼자 이렇게 두면 막 뒤척뒤척하면서 옆에 있는 인형도 막 만지고 가드 있는데도 막 발로 차고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막 뒤척뒤척하면서 잠이 들더라고요. 안고 있으면 오히려 짜증내고. 그래서 일단은 혼자 혼자 저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놀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짠 완두콩 큐브 만든 거거든요? 친정엄마가 사주셔가지고 유기농 완두콩 태금이 이유식 만들어주라고 어제 다 삶아가지고 친정엄마가 다 껍질까지 까가지고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역시 친정엄마는 사랑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감자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소고기고 토핑 이유식을 시작할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토핑 이유식을 할 거라 잡고 소고기 야채 두 가지 이렇게 해서 토핑 이유식을 할 건데 완두콩 한번 재료에 넣어볼 거예요. 지금 태겸이 이것도 이제 넣어놓겠습니다. 해서 완두콩, 애호박, 비타민, 오이, 청경채 이렇게 그다음에 이 유식 책에 보면 같이 먹이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트니 유식 책에 보면 이렇게 육류하고 궁합이 좋은 음식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 좋은 거는 고구마, 부추, 밤 소고기랑 고구마는 같이 먹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써져 있거든요. 이런 거 토대로 하나하나씩 주면 될 것 같아요. 내일 감자 미음을 먹일 거거든요. 궁합이 좋은 애호박 이렇게 해서 감자, 애호박, 미음 줄 겁니다. 이게 태겸이 이유식 표예요. 초기 이유식 표. 그래서 여기에도 궁합이 좋은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큐브 하나랑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쌀 하나 해서 토핑 이유식을 하던지 아니면 그때그때 어울리는 음식으로 재료를 딱 선정해서 이렇게 줄 셈입니다. 초기 이유식 2단계 표를 만들 건데 또 식단을 짤 거예요. 식단표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거는 제가 이 틀은 다른 유튜버분 거를 제가 다시 바꾼 거거든요. 틀을 공유해드릴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만 제가 작성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법은 따로 뭐 없어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야채 그때그때 책 보고 궁합이 좋은 재료들 이렇게 섞어가지고 제가 그때그때 이렇게 튜브 남은 걸로 해서 적는 거거든요. 제 마음대로 식단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초기 이유식 2단계 식단표를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왜 그래 아들? 엄마가 재워줘? 아빠가 재워줘? 태겸이 안 잔대요. 태겸이 안 잘 거래요. 태겸이 안 잘 거래요. 태겸이 그럼 호두랑 산책 갔다 올까요? 태겸이랑 산책 갔다 올까? 엄마랑 아빠랑 호두랑? 안녕, 강배. 안녕. 안녕. 짠. 들어왔대요. 태겸이 산책 나왔어요. 어디야? 호수 산책 나왔지요. 응? 여자 큰태겨 이호도 어디 일로 와. 태겸이 많이 컸어요. 옛날에 아기 띠 했을 때는 이렇게 얼굴이 나오지도 못하고 얼굴이 여기 푹 파묻혀 있었는데 이렇게 얼굴이 밖에까지 나오다니. 키 많이 컸네 우리 아들. 많이 컸어요. 개꼴통. 꼴통이래 태겸이 보고. 꼴통. 태겸이 꼴통 아니에요. 꼴통 아니에요. 태겸 꼴통 아니에요. 이래. 산책을 갔다 왔고 이제 태겸이 거 소고기 이거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살짝 잘못 샀어요. 초기 이유식 때는 안심, 다음에 우둔살 그런 부위로 이제 소고기를 하는 건데 제가 모르고 사태
사체를 사버렸어요. 한우 사체를 사버렸거든요. 일단 이걸로도 만들어보고 이거 쓰고 난 다음부터는 안심을 써서 먹일 생각입니다. 사체는 뭐 장조림 만드는 그런 지방 없는 거 있잖아요. 태겸이가 초기 유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익혀서 다 완전 싹 갈아버릴 거예요. 맛은 어쨌든 고기 한우 맛이 나니까 이미 산 걸 어쩔 수 없어서 이걸로 일단은 먹이고 다음부터는 이제 안심으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소고기 페이스트를 만들어 놓을 건데 그래도 지방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잘라내고 이거를 핏물을 살짝 뺀 다음에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 어느 세월에 이걸 빼고 있냐고. 나 진짜 미쳐. 내 옷대 성화는 내가 미쳐.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어야지. 사태를 사니 그런 사태를 방지해야지. 조용히 안 하냐? 동경, 우리 생각할 때 엄마가 잘했어 잘못했어. 네 생각을 얘기해봐. 동경 네 생각 말해봐. 여러분 나름 기름기를 발라냈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름기를 많이 발라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삶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좋아. 오 이거 좋아. 아이고 좋아. 꽃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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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네요. 꽃대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머리 위 날리면서 너무 잘한다 우리 아들. 우와. 다 되었거든요. 짠. 이렇게 익었습니다. 소고기 페이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큐브에 좀 소분을 해놓을게요. 짠!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다 15g씩 넣고 요것만 10g이거든요. 소고기 페이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얼리고 하나씩 빼서 이제 소고기 미음을 주면 돼요. 맛있게 먹어. 여러분 지금 씻고 나와가지고 아 맥주 한잔 할 겁니다. 어우 집에 와가지고 계속 서서 태겸이 거 이유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못 앉아 있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맛있다. 오랜만에 언박싱을 할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또 택배가 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그 유모차 라이너 있잖아요. 태견이 유모차. 그 유모차 라이너에 목베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라이너랑 목베개가 세트예요. 근데 그거 문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베베누보 제품이에요. 근데 베베누보에서 이번에 선물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왔는지는 잘 몰라요. 베베누보에서 신상품 보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받겠다고 했는데 어떤 게 왔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안 까고 있었어요. 베베누보에서 보내주신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너무 귀엽다! 이거 구명조끼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여워.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오, 너무 귀여운데요? 구명조끼예요, 애기 구명조끼. 여기 목바지도 있고 상어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혜경이한테 딱이야. 너무 귀엽다. 어머머머머. 튀지 않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네요. 이제 여름이니까 아주 딱입니다. 안 그래도 태견이를 데리고 수영장을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요것은 베베누보 쿨시트입니다. 쿨시트. 오, 이것도 선풍기가 달려있네. 색깔이 너무 예쁘다. 베베누보에서 쿨시트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디자인도 예뻐요. 사실 폴레드 디자인은 좀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가장 또 유명하니까 그걸로 그냥 샀는데. 오, 베베누보에서도 쿨시트가 나오네요. 너무 예쁘다. 우와! 이것은 뭘까요? 아, 쿨매트다, 쿨매트! 어쩐지 차갑더라. 쿨매트구나. 오, 맞아요, 여러분. 쿨매트예요. 어머, 어머, 어머. 베베누보라고 써있습니다. 베베누보. 이런 소재예요, 여러분. 이런 소재고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제 마음에 드네요. 여름에 쿨매트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애기들이. 오, 시원하다. 또 이런 선물을 또 받게 될 줄이야. 감사합니다. 한번 빨아서 바로 태겸이 침대에 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12시예요. 이제 슬슬 잘 때가 왔네요. 시간이 호다닥 가는 건지. 초기 이유식 식단도 짜야 되는데. 쑥? 한 번 더 들려줄게. 들어와졌네. 와? 머리 꽁해버렸어. 응? 오늘 이렇게 입까? 좋은데. 아니 이렇게 입고 갈까? 아니, 봐봐 내 코디. 코디. 근데 이거 이렇게. 쟤. 빨리 집에 안 들어와. 잠시만, 그럴 수가 없어. 꽃이. 아야! 여러분, 오늘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식목원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유식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태겸이가. 빨리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냐면 비타민 감자 미음입니다. 너무 지금 돼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섞어서 조금 물게 주고 있거든요. 태겸이가 요즘 똥을 보니까 너무 되직하더라고요. 똥이 물기가 너무 없이 나와가지고 하루에 50ml 이상만 안 먹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목마를까봐 물 한 모금 주고, 졸리점퍼 같은 거 막 열심히 타고 나면 목마를까봐 한두 모금씩 주고, 이유식 먹일 때 뭐 물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지금 빨리 먹이고 씻기고 나가야 돼. 앉으셔야 됩니다.
아유, 잘 먹는다. 에이, 빨리 대령해라. 으! 아? 어때요? 괜찮으십니까? 아유, 맛이 괜찮으십니까? 아유, 아? 아? 오메, 어떻게 거기 정확히 조준해서 먹어? 끝났다. 물 다 먹었어요. 어야. 다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구, 웃음 썼어. 응. 어때? 간택이면 어때? 아주 좋아. 여기 어디야? 꽃냄새 엄청 많이 나지? 응? 이건 왜 불고 있어? 제가 물려버렸어, 할머니가? 빠르려고 그래가지고. 뒤로 가세요. 어이, 자세 그만한 거 보소. 자세 봐. 하지 뭔가 그래. 멈췄는데. 꼼꼼해. 갑자기 밤이 됐어? 아이고. 까꿍. 까꿍.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로 와. 손 안 보는데? 예쁘게 한다, 야. 알파! 알파! 여러분,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기대가 태겸이 목욕을 시켜가지고 전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하려고요. 어제 소고기 페이스트 만들었잖아요. 이제 통에다가 넣어둘 겁니다. 아, 요렇게 다 얼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쇼핑 이유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덩어리, 다음에 야채 두 덩어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쇼핑 이유식을 할 거예요. 이미 팬티는 다 보이거든, 바보야? 소분을 해놨습니다. 요거 소고기랑 그 다음에 잡곡 미음들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하면 이제 소고기 미음이 되는 거겠죠? 감자를 이렇게 하면 한 그릇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내일 아침에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중탕 물 살짝 섞어서 농도 맞춰서 미리수 맞춘 다음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유식? 너무 궁금한 그냥 직접 사는 게 나아.